나는 조비, 자는 자환이라고 한다. 아버지 조조는 그 야심에 자극을 받아 천지를 통일하는 싸움에 나섰다. 그 앞을 지켜보는 것이 나의 의무다. 우선 배제해야 할 것은 한실의 망자 원소. 자부심과 기량이 서로 맞물리지 않은 불쌍한 남자다. 아쉬운 대로 자신이 그린 환상과 함께 매장해 줄까? 아버지, 저런 속인이 옛 친구라니. 불쌍한. 과연 놈과 당신과는 격이 다르지만 나는 당신들의 오랜 인습을 초월하겠습니다. 난세는 왔다. 시대에 따라 이제야말로 천하장악에 나설 때다. 자환, 너는 배도를 걷는 자의 자식으로서 이 난세를 나아가라. 우리 군은 원소와 자웅을 결하기 위해 관도로 군을 진군시킨다. 적은 대군이라고는 하지만 인소라는 것이 원소라면 약졸의 무리에 지나지 않는다. 자환, 관도성의 수비는 너에게 맡긴다. 나를 잇는 자로서 누구나가 납득할 만한 성과를 올려보이라. 알겠지? 대단한 기백이로고 하우던. 지금 당장이라도 관우를 뵐 기세로구나. 그래, 슬슬 움직이는 건가, 맹덕? 관도의 땅에서 원소를 친다. 관우야, 자네도 와주게나. 받들어 모시겠소이다. 아버님, 유라 모셨습니까? 대장이 본진을 비우다니요. 원소의 얼굴을 봐두려고 생각했지. 뭐, 관우도 있다. 걱정하지 마라. 그럼 본진은 맡겼다. 이리야! 나는 관우를 동반해 백마성으로 구원을 갈 것이다. 하우더는 연진을, 조비는 관도성을 사수하라. 강한데? 진짜로 간다! 공격 거점이구나. 피해가 커지기 전에 수호라! 어슬렁 어슬렁 죽으라고 왔는데. 네! 다음은 지지 않겠다. 적장을 없애버렸다. 방어 거점인가? 연관 수비에 주의하라! 이 방어의 요충을 돌파할 수 있다고 생각하라! 자환, 과연 나의 아들이야!
전장의 꽃이라니 흥미롭군. 나와 함께 가자. 누구냐? 무리한 말투는 용서하지 않겠다. 용서치 않겠다고. 하지만 그런 건 문제가 아니지. 선택해라. 이대로 원가와 함께 질 것인지, 아니면 나와 함께 화려하게 필 것인지. 불쌍한데 그 정도의 힘을 가지고 있을까요? 그렇다면 시험해보거라. 강한 분이군요. 이는 당신에게 맡기겠습니다. 저도 해내겠습니다. 혼자인가 좋은 배짱이다. 다음에는 쉬지 않을 테다. 적장을 없애버렸다. 적장 알량을 쓰러뜨렸다! 저도 해내겠습니다! 알량이? 이놈 조주오! 용서치 않겠다! 초조해진 적은 반드시 오수의 병량고를 연다. 그 기회가 올 때까지 잠시 참는 것이다. 형님이 이 싸움터에 싸울 수 없다. 때로는 물러나는 것도 전략입니다. 적장을 없애버렸다. 점이 함락됐다고 오버는 아니겠지? 훌륭한 조주. 나도 해내지 않으면 이기는 날이 있으면 지는 날도 있다. 적장을 없애버렸다. 삼가라 천한 놈! 성구스럽지도 않느냐! 명가의 명예 더럽혀서는. 적장을 없애버렸다. 원소는 죽었다. 명예에 연연하여 자신의 갈 길을 잘못 든 놈과
이름보다 싫을지 자신의 길을 선택한 나. 승패는 분명했었다. 하지만 아직 이 천하에는 원소 같은 것과 비교할 수도 없는 큰 사람이 남아있다. 다가올 그 싸움에 대비해 전열을 가다듬어 둬야지. 새로운 호위무 이 호위...